60대 친정엄마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새해가 벌써 다가오는데요. 중년 시녀분들 중에서 새해에는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새해만 되면 건강을 위해서도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몸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자세도 발라졌고, 그리고 요요 현상 없이 예, 수년째 똑같은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서 예, 십몇 년 전에 옷도 그대로 이제 입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잠시 켰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중년 시녀분들에게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같은 경우는 며칠 신경 쓰지 않고 좀잘 먹으면 바로 2, 3kg 찌는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살 빼려고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해도 1kg 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체질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가 이 다이어트하고부터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한건 뭐냐 하면 척추를 바로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척추를 바로하는 운동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추나요법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하지 않고요, 집에서 예, 척추 교정을 했거든요. 예,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바로 경침 베개를 이용한 예, 척추 교정을 운동을 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이 교정 운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요, 그 경침 운동을 이용한 예, 척추 바르게 하는 운동은 이미 몇년 전부터, 예, 수년 전부터 많이 이제 유행을 했고, 또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경침 베개 운동을 통해서 척추 교정을 했는데요. 요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 올려져 있거든요. 제 영상에. 예, 경침 운동 네 가지 척추를 바르게 하는 운동에서 영상에 올려져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예, 이 경침 운동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매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상에 보시는 방법대로, 예, 하는 방법이, 예, 제 영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데요. 요걸 하시다가 6개월 이상이 되시면 일주일에 예,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1년 지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텀을 늘리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하면 추나요법 하실 필요가 없이 척추가 반듯하게 돼요. 척추가 반듯하게 되면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몸에 척추가 바로 되어 있으면, 예, 장기가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예, 독소가, 예, 배출이 되기 때문에 쌓이지가 않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시는 이유가 바로 척추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척추가 바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유산소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을 하면요, 오히려 자세가 더 비틀어진다든지 몸에 역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하체 비만인 경우 분들의 대부분이 다 골반이 비틀어져 있어요. 골반이 비틀어져 있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하체 비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척추가 바로 되어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척추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한게 뭐냐면요, 잠잘 때마다 요 보온 찜질 팩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서 배꼽에다가 대고 잤어요. 이렇게 하니까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면서 예, 수족 냉증이 사라지고, 몸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 되면 꼭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히던 저 변비가 사라지게 된 거죠. 예, 매일매일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이 요요가는 여러분들 그 한의원에 가면 배꼽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숙등 같은 거 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변비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이제 배꼽에다가 올리고 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떨 때 되게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요 작은 사이즈보다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이용해서 배꼽에다 대기 자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에다 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다이어트하는 데 효과적이었어요. 세 번째 한게 뭐냐면요, 유산균과 비타민 C를 복용했어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취침하러 들어가기 30분 전에 먹었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자마자 먹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면요, 요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장에 좋은 균을 예, 굉장히 많게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좋아지고 장 활동이 좋아지다 보니까 변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면역력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꾸준히 복용했더니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4번째,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이어트 할때 저는 음식은 가리지 않았어요. 예,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그리고 뭐안 먹는 거 없이 다잘 먹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별히 조심한 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딱 하나. 예,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하고 7시 이후부터는 물 외에는 안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할 경우에는 꼭 비타민 C를 들고 다니다가 기름진 음식, 육류, 과식을 했을 경우에는 꼭 식사 중에 아니면 이제 식사 후 바로 비타민 C를 두알 정도 복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시는 음료는 제가 잘안 먹어요. 예, 탄산수나 주스 같은 거잘안 먹고, 단지 제가 매실 액기스를 연하게 타서 이제 식사 후에 예, 마시거나 요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네 가지 제가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살짝 궁금한 게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운동은 하셨나요? 예, 제가 똑똑한 예, 다이어트법 하기 전에는 운동을 했었어요. 예, 휘트니스 가서 전기권 끊어서 할 때도 있었고, 또 걷기 운동, 등산 같은 거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바빴기 때문에 꾸준하게는 할수 없었지만 간간이 중간중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하고부터는 운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여행을 좋아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한 달씩 끊어서 하는 거는 끊어놓으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운동은 한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게 해요. 어떤 분들은 드시는 거 신경 쓰시고, 그래서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고, 얼마 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중년 시녀분들은 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서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보너스로 얻은 게 바로 다이어트. 지금 수년 동안에 똑같은 이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고 요요 현상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다이어트라서 여러분에게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척추교정을 통해서 예, 십수년 동안 괴롭히던 제 허리통증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예, 손발이 차가운 수동냉증 고쳤죠. 그리고 몸무게도 늘 항상 똑같은 몸무게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 5년 전에 옷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좋은 점, 예.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 오늘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척추 교정 먼저 하시고 다이어트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저기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바르신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집에서 한 10분 정도의 시간만 내시면 척추를 반듯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참고하실 뿐만 아니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올한해잘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내년에는 더욱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